시리즈로 챗 GPT를 활용해서 온라인 서핑 강습을 하려고 합니다. 3월 26일. 오늘 주제는 윈드파인더입니다. 오늘 주제는 서핑에 필요한 파도 차트 보는 법, 윈드파인더. 윈드파인더는 이렇게 세일 모양의 세일 모양의 로고를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 어플에서 윈드파인더라고 영문으로 검색을 하면 이런 모양의 비슷한 모양의 어플이 나옵니다. 네, 윈드파인더를 가지고서 할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선 윈드파인더 하면 서핑 스팟 이게 말리포가 있는데 이렇게 서핑 스팟을 입력을 하면 그 서핑 스팟의 파도 차트를 대략 한 1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일기예보 형태로 제공을 해줍니다. 파인더 외에도 윈디닷컴이나 윈드그루 같은 걸 활용을 할수 있지만 윈드파인더는 한눈에 쉽게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00%뭐 믿을 수는 없지만 대략 참고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날짜 기준으로는 이렇게 윈드파인더에 이렇게 날짜가 있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는지 요거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는 시간이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나와 있어요. 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윈드파인더를 보는 요령은 첫 번째 여기 있는 노트 표시입니다. 노트 표시인데 이 노트를 2로 나누면 3이 되는데 3 메타퍼 세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람이 1초에 3미터 분다. 그래서 보통 좀 서핑하는데 파도에 영향을 줄수 있는 바람은 대략 한 8, 할로트? 대략 한 10노트 정도 보면 되겠네요. 10노트 이상이면 어느 정도 파도가 올라올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노트면은 5m/s 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1노트에 0.54 이렇게 0.54이 54 메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2분의 1 정도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바람의 세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풍향입니다. 이거는 풍향. 여기 보면은 154도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요 형태는 뭐냐면은 풍향을 기준으로 볼 때는 나침반이 이렇게 있으면 나침반은 360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360도. 그러면 360도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결국에는 동서남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쪽이 북쪽, 그 다음에 이쪽이 남쪽, 이쪽이 이제 서쪽, 이쪽이 동쪽,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6시 타이밍에 153도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은 153도면은 0부터 시작해서 여기 S가 180입니다. 180.
여기가 180이고 2는 이제 90이고 그러면은 90에서 대략 63 정도가 더 가니까 요렇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은 남동풍이 부는 겁니다. 사우스 이스트 윈드. 남동풍이 바람이 남동풍이 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도가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지금 여기 보면 이쪽에는 온도, 그다음에 이쪽에는 파도의 방향, 그다음에 여기는 파도의 높이, 그다음에 여기는 피리어드라고 해서 이제 파도와 파도 사이의 간격입니다. 6초 정도. 뭐 말리포에서 6초 정도면 아주 좋은 거고. 6m 정도인데 실제 파도가 있는데 옵쇼로 바람이 분다. 온쇼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되는데 옵쇼와 온쇼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옵쇼하고 온쇼는 뭐냐면 일단 말리포는 서쪽에 서쪽 바다입니다. 뭐 양양은 동쪽 바다고. 서쪽 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안선이 이쪽은 바다일 테고 동쪽은 해안선을 따라 이렇게 육지가 될 테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서쪽에서 불면은 온쇼가 되는 거고 바람이 약간 동쪽에서 불면은 옵쇼가 되는 겁니다. 언제 파도가 좋으냐? 파도가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보면은 옵쇼인 경우가 파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육지에서 바다로 이렇게 바람이 불면 파도가 들어올 때 육지하고 육지에서 부는 바람과 파도 들어오는 파도가 만나서 이 파도가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파도의 어떤 결이 아주 좋습니다. 파도의 결이 좋기 때문에 서핑을 하기에 좋아요. 근데 반대로 파도는 높은데 예를 들어서 서풍 내지 북서풍이 분다. 쉽게 말하면 온쇼의 바람이 분다. 그러면은 바람이 계속 그 파장의 힘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소 파도가 좀 거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칠고 좀 힘이 좀 있고. 그러니까 기준으로 보면 일단 전제 조건은 파도가 예를 들어서 1m 정도의 좋은 파도가 있다. 그러면은 서핑하기 좋네. 그럼 바람 방향을 봤을 때 1m에서 옵쇼다. 그러면은 이거는 베스트 웨이브가 되는 거고 반대로 온쇼다 그러면은 뭐한 미디엄 정도 그냥 중간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파도가 있으면은 서핑을 할 수가 있으니까 파도가 없다. 그러니까 대략 예를 들어서 바람이 한 8노트 이하다 그러면은 8노트 이하면은 4m 퍼 세크 정도 이하인데 요 정도 되면 파도가 멀리서 바람이 불지 않는 이상 파도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파도를 확인하는 방법. 1차로 바람이 세기가 어떤가. 바람이 세기가 강하면 이게 약간 붉은색으로 레드 컬러로 바뀝니다. 이쪽이. 그리고 나서는 바람의 방향이 어떤가. 그리고 실제로 여기 차트에 보여지는 파고의 높이는 또 어떤가. 그 다음에 요 피리어드, 파도와 파도 사이에 어떤 주기는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좁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길면 길수록 좋은 거고. 그래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는 윈드파인더로 이렇게 파도 차트를 보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파도 차트와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 보면 여기에 그 12시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 이렇게 12시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말리포 같은 경우에는 뭐를 봐야 되냐면, 타이드를 봐야 됩니다. 타이드. 그러니까 조속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조속 현상은 국립해양조사원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체크하고 할수 있습니다. 바다 타임 같은 걸 확인할 수도 있고, 낚시하는 사람은 보통 이 조속 현상에 대해서 잘 아는데, 서핑을 하는 사람도 일단은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 이, 뭐,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의 조속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우선 조속 현상을 어떻게 아느냐? 우선 첫 만조 시간을 딱 봅니다. 만조. 만조 시간을 만약에 3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아침, 새벽 3시에 만조면 오후 3시에 다시 만조가 됩니다. 12시간 간격으로 주기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9시 정도에 간조가 돼요. 그리고 이게 보통, 15일 간격으로 반복이 됩니다. 15일 간격으로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자, 보름달에서 달이 없는 음음.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이제 반달, 뭐 상현달, 하현달,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렇게 오며가며 이렇게, 보름달이 됐다가 금음달이 되면 15일, 금음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되면 15일 해서 한 달이 되는 겁니다. 한 달. 자, 이 상황에서 보름달하고 금음달은 말리포 같은 경우에는 보조차가 크게 납니다. 보조차가. 대략 보조차가 한 5에서 한 6미터 정도의 보조차가 나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조금이라고 하는데, 요 가운데쯤 가면 보조차가 한 3에서 4미터 정도 이제. 요 정도, 평균. 1, 2미터의 어떤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보조차가 컸다가 점점점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반복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그 파도의 그 크기나 파도의 힘은 바람에도 영향을 받지만 물의 그 흐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의 흐름이라는 거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어떤 타이드, 그 다음에 그 타이드 때문에 나타나는 커런트, 조류, 요세 가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람, 조속현상, 타이드, 그 다음에 조류에 의해서 파도의 어떤 힘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리 때 바람이 분다 그러면 더 파도가 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파도의 힘이 그만큼 크니까. 대신 파도가 크면 파도가 거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조금 때 파도가 크다 그러면은 바다의 어떤 힘은 작은데 파도가 크다 그러면 파도가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때 파도가 큰 경우가 서핑하기에는 훨씬 더 좋다. 근데 이제 사리 때는 더큰 파도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 대신 사리 때는 좀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된다. 특히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초보 서퍼들 같은 경우 사리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센데 조금 멀리 나가거나 그러면 이 조류에 의해서 떠밀려갈 수가 있습니다. 말리포도 이게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하겠지만 예전에 예시를 들어서 위험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핑을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주에서 간조로 가는 시간 한 5시간, 정조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멈춰 있는 시간 한 시간 정도. 다시 물이 들어오는 시간 5시간 정도, 정조 시간 한 시간 정도. 그래서 하루 요렇게 가면서 시간차가 한 대략 한 50분? 하루 기준으로 50분 정도가 나니까 뭐 이제 12시간 기준으로 한 25분 정도의 어떤 시간차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빠질 때는 바다의 힘이 좀 약해지는 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힘이 약해지니까 파도가 점점 약해지고 간조 때 어느 정도 머물러 있다가 다시 물이 들어올 때는 바다의 힘이 좀더 강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막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은 이렇게 만조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파도가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올 때 만조가 시작된 한 3시간 이후 요 타임 만조 끝나기 한 두세 시간 전에가 가장 베스트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장 좋은 서핑 타이밍 이런 정도의 상식은 알고 있으면 서핑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본다면 윈드파인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체크를 해본다면 윈드파인더는 네, 보통 파도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날씨 예보가 제공이 되고 그 날씨 예보 중에서 바람을 기준으로 한 파도 높이, 그 다음에 피리어드, 파도의 주기, 그 다음에 파도의 방향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람의 어떤 방향도 알 수가 있고. 서퍼라면 이런 파도 차트, 윈드파인더만 아니라 윈드구루나 윈디닷컴이라든지 뭐 다른 그냥 일반 날씨 예보에서의 그 상황들을 조속 현상하고 함께 바다 환경하고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도 차트를 보고 언제가 최적의 서핑 조건인지를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도 조건에 고려해서 자기의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초보면 어느 정도의 파도가 나한테 적당한지. 뭐, 예를 들어서, 이건 경험 속에서 이제 알수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중급이면 또 어느 정도, 이제 어드밴스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파도가 적당한지를 알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욕심이 나면 점점 훈련을 해서 파도 세션에 맞춰가지고 파도를 탈수 있게끔, 자기가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서퍼는 파도 차트를 분석할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파도의 크기와 방향, 최적의 서핑 조건, 그 서핑 장소의 환경 이런 것들을 좀알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서핑을 하면서 혼자서 서핑하기보다는 서핑하는 동료들, 그 서핑 스팟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좀더 안전하게 서핑을 할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파도 차트 외에도 조수 예측, 바람 조건, 날씨 예보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해서 지금 조수 예측은 윈드파인더에는 안 나오는데 이거는 국립해양조사원 또는 바다타임 같은 차트를 보고 물대 차트를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핑 환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윈드파인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시리즈로 계속해서 온라인 서핑 강습을 이어가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서
문의를 하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